자리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가 있고요. 또 아내의 자리, 또 자녀들의 자리, 형제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다 자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자리, 어떤 직위의 자리, 그 직위와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원이면 사원의 일, 사장이면 사장의 일을 잘 잘하는 것이 그 자리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의 자리가 있고 또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내 자리,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면 그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 생각하면 이 자리 때문에 내 삶이 이끌어지고 내 삶이 때문에 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보다 조금 더 좋은 자리, 더 영향력 있는 자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자리를 우리가 자꾸 꿈꾼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실제로 우리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잘 옷을 입혀놓고 이렇게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좀 과장된 직업을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또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데 약간 좀 분장을 좀 허름하게 하고 이렇게 나갔더니 다 문전박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어울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왕자와 거지처럼 바뀌어지면 바뀌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자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 데 와가지고 어떤 장소를 초청하면서 이곳에 오면은 휴지 24개짜리 무료로 드립니다. 뭐 플라스틱 바구니 뭐 무료로 드립니다. 뭐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쭉 가서 들어가서 강연 한 시간을 듣게 되죠. 가면은 뭐 춤도 추고 뭐 노래도 하고 막 흥겹게 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자석료 같은 거 팔고요. 또 뭐 건강식품 뭐 이런 거 팝니다. 이거 먹으면은 뭐 10년 20년 더 건강해집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저거 슈퍼에서 파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휴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문에 뭐 험악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지키고 있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한 시간 꼼짝없이 듣다가 보면 뭐 하나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이제. 그래서 옆구리 막 찌릅니다. 당신이 사, 당신이 사. 그러다가 뭐 한두 개 사갖고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자리 가갖고 또 며느리 아들한테 혼나고 말이죠. 사갖고 와갖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 휴지 하나 들고 와서 뭐 자석료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오는 거죠. 옛날에 다단계 판매 그 좀 교육을 받았던 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 가서 딱 들으니까 이게 뭐 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지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니까 다음번에 또 가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요. 교육 프로그램 마칠쯤 되니까 이걸 세상이 모르는 게 너무나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걸 가서 얘기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잠깐 있었을 뿐인데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분노 잘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자리에 같이 가면 그의 꾀에 넘어가고 죄인들과 함께 길에 서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 복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얘기하고 즐거워하고 행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린 태어날 때부터 뭐 착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 예비하는 자리, 믿음의 선후배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리가 중요한가, 오늘 유두고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두고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바울은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순회했습니다. 이 들어와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는 증거는 없지만은 바울이 순회하다가 이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가정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아우 우리 위대한 바울 선생님 오셨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서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밤이 늦도록 계속 약 일주일 정도의 말씀을 전하며 머무른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청년 젊은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몇 번째 참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가 오늘도 역시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 자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디 좋은 자리 없나 봤더니 창틀이 이제 있는데 창틀에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까? 창틀에 앉았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엔 꽉 차 있으니까 창틀에 올라 앉은 겁니다. 이제 걸터 앉은 거예요. 높이가 3층 높이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은 무서워서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는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다리를 걸터 앉고 야 여기 정말 좋은 자리구나 하면서 가끔 바깥도 내려보고 또 바람도 어찌게 들어오게 되면 더 지원도 하고 또 말씀도 듣다가 이렇게 좋은 자리 차지해서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졸다가 떨어지는 불상사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을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도 만난 거죠.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자리가 없어도 떠나가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창틀이라도 걸터 앉아서 예배하는 그 유두고의 모습을 우리는 꼭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는 유두고가 말이야 그런데 걸터 앉아서 예배 자세가 걔가 뭐냐 말이야 응? 좀 은혜 받는 자세 좀 그렇게 편하게 앞자리 어떻게 당겨서 사모하는 신명으로 와야지 그런 자리에 앉았으니까 떨어지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어떻게 또 좋을 수가 있니. 근데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졸 수도 있죠. 예? 피곤할 수도 있죠. 피곤하면 조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오늘은 이 설교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졸시지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안 졸 수가 있어요. 피곤하니까 졸 수도 있죠. 또 바울 선생님이 강론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이게 강의 설교 풀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재미가 없습니까. 얼마나 지루했습니까. 그러니까 졸다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유두고가 오늘 이런 긴 집회에도 참여하려고 몸부림친 것을 볼 때 그는 주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은 교회가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성도님들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온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분들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래도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런 신실하신 분들을 우리가 만나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좋은 교사 선생님 만나고 물론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구역장님 만나고 좋은 교구장님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고 이거 참 큰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먼 친척보다 가깝다는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례식 같은 거 가보면 사촌 자녀들도 오질 않아요. 학교 간다고 학원 간다고 보내질 않아요. 장례식 당일날 되면 가족만 45인승에 7~8명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서 집례를 할 때는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교인들이 장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갔는데 이분하고 친하냐 그러니 아니 오늘 처음 봤다 그래요. 그래도 따라가요. 교구기 때문에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이런 교제하는 장소가 얼마나 은혜로운 장소가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교제가 있고 또 교회 오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듣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있으면 학교 지식을 배우게 되고요. 또 기술을 배우는 그런 학원에 가게 되면 기술을 습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 목사 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이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로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운 말씀을 먹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게 돼요. 우리 원천교회가 이 청년이 정말 졸음을 이기고 와서 아니 떨어지는 위험을 안고라도 그 걸터앉아서라도 예배하고 싶은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은혜의 동산, 은혜의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장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앉은 자리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두고의 자리 두 번째는 유두고의 자리는 아주 위험한 자리를 선택해서 앉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여러 군데 있었다는 것처럼 불완전한 곳, 위험한 곳도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다 천사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가면은 다 좋은 사람, 정말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교회를 왔는데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고를 하고 또 그렇게 대하고 사랑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할 때 너무너무 실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것은 자기 선택이에요. 이기면 이길 수 있는데 자기가 아유 내가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실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오늘 유두고의 잘못이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진 데에는 핑계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 선생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재웁니까? 설교하다가 재밌게 해야지. 우리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 있어요. 남자분들 가끔씩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재운 거니까. 영화 한 시간 반 하는데 한 번 안 주무시는 분인데 어제 월드컵 이렇게 2-1로 졌지만 하여튼 그렇게 응원하다가 오신 분들인데 눈 한 번 안 주셨는데 통닭 한 마리 뚝딱 해치우면서 새벽까지 보셨는데 왜 설교 시간에 조냐? 설교가 은혜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목사 잘못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핑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지 못해서 내가 내 삶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핑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 안에 수많은 성도들은 그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목사의 말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결단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 말이 훌륭하고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그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한계를 느껴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10년 넘게 시키고 아무리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목조목 강의를 하고 날마다 말씀 카톡으로 보내고 날마다 점검하고 애지중지의 말씀을 양육해도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더라고요. 목사한테 시험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요즘처럼 목회하기 힘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너무 배운 게 없으면 우리 목사가 학식이 없어서 너무 수준 낮은 얘기나 한다 그러고 너무 학식이 많아서 정말 어려운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 설교는 너무 잘난 척만 한다 그러고 목사가 뚱뚱하면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러고 죽도록 다이어트하면 목사가 은혜가 안 되고 홀쭉하다 그러고 말이에요. 예? 말이 설교가 길면 길어서 은혜가 안 된다고 짧으면 내용이 없다 그러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입에 오신 박사님들도 있고 또 정말 어린 시절에 피난 다니다가 정말 학교 다닐 기회를 잃어갖고 한글도 제대로 못 띄운 우리 어르신들도 있어요. 또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서울에 와서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어떻게 동생들 대학까지 보냈는데 본인은 정작 대학을 못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디다가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으로 내가 아멘 해야지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의 삶을 생각하고 그 내용을 비판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실족해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시험이 들 수 있겠지만 저라고 하는 원총계 목사라는 사람한테는 실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참 이 젊은 청년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리가 없어서 빙글빙글 돌 때에 좀 믿음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이리 와 청년 이리 와 내가 양보할게 하고 앞자리에 좀 앉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창틀에 꾸역꾸역 은혜 받겠다고 해서 걸터앉는데 그걸 뭐 떨어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이 성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좀 섭섭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이 새벽에 또 밤늦게 교회 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청년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청년의 시절에는 잠이 많아요. 잠이 많아. 그래서 일어나지 못해. 왜 아침에 못 일어나 했더니 밤에 늦게 자더라고요. 이게 못 일어나요. 교회 한번 나오게 하려면 막. 그래서 청년 예배가 어느 교회든지 2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아프도록 자다가 1시쯤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 어느 교회든지 2시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말 자다 자다 지쳐갖고 교회 나가볼까 하고 2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청년이 와서 밤이 새도록 설교를 하는데 듣고 있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어느 교인이 그를 위험하다 거기 앉으면 위험해 청년 자식처럼 생각했다면 거기서 끌어내렸어야죠. 그런데 그냥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교인들 책망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냐고 말이야. 우리는 저 젊은이 하나를 지켜주지 못하느냐 말이야. 저 사람이 아픈지 저 사람이 사업에 무슨 실패를 했는지 저 가정에 무슨 아픔이 있는지 저 집에 불이 났는지 저 집에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거 왜 이런 거 몰라주냐 이거요. 책망할 수도 있어요. 우린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알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교회는 여전히 사랑의 공동체지만 불완전합니다. 교인들도 천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떨어진 것은 본인이기 때문이죠. 본인이 졸았기 때문에. 왜 졸았습니까?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았어요. 이건 영적으로 잠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면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만 가까이 돼요.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그들의 모두 핑계가 12가지는 됩니다. 목사 때문에 요즘에 그런 정말 욕심꾸러기 목사 그렇게 정말 옳지 않은 목사 책망에서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더니 뭐 직분자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 더 악하다는 거예요. 막 자기가 사기당한 얘기 돈 꽂아도 못 받은 얘기 옆집에 어느 교회 권사가 있는데 그렇게 싸움쟁이라든지 뭐 별 얘기 다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정당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떨어진 것은 본입니다. 결국에는 떨어져 죽는 건 자신이라. 핑계는 수만 가지 될 수 있지만 떨어지는 것은 자신이라. 기도하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드셨습니까? 내가 이겨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주님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실족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주님의 신앙까지 내가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의 권세와 은혜를 달라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매달리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 핑계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어머니 갑자기 교회를 잘 나오다 떠나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혹시 목회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래요. 어떤 성도님 때문에? 아니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났대요. 속상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앞에 못한 게 뭐 있냐 이거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막 할 거 다 했는데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에 왜 떨어졌냐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왜 이번에 병들었냐 이거요. 우리 남편 사업이 왜 이번에 망했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아무개는 사업도 잘 되는데 왜 우리 남편 사업 망했냐 이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것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실족했어요. 우리가 실족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다고 난 들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로마는 그대로 건재하고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박대하고 왜 이 착하고 선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이 순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말을 가지고 묻습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실족하는 이유는 신앙적으로 실족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왔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러 오지 않았느냐 이거죠. 왜 갈대를 바라보고 흔들리는 옷을 바라보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것들이 조금 안 돼도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육신의 아픔이 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안 믿고 하는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버티는 척을 해도 견디는 척을 해도 참는 척을 해도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고 낙심되는 성도는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교회도 흔들어 놓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지금 은혜로운 집회 가운데 유두고가 떨어져서 3층에서 죽었습니다. 집회 장소가 초상 장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있었던 잠깐 있었던 교회에서도 사실 철야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심장마비로 곧 돌아가신 분도 한번 계셨던데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육신이 약하니까 또 심장이 약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또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예배당 안에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추락사라는 거, 추락사.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경찰이 오고 129 구급대가 오고 동네에서 사람 죽었다고 난리가 나고 왜 죽었냐 그랬더니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대. 얼마나 시험거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실족하고 떨어져서 큰 사고를 만나면 교회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내 자리를 지킬 때, 위험한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우리는 나도 지키고 내 이웃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이든지 또는 교인들 때문이라든지 누구 때문에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위험한 자리에 앉지 마시고 위험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 우리가 잘 지키는 영적으로 안전한 곳, 양전, 그것이 뭡니까? 오직 기도하는 장소,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장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장소에 꼭 붙어 있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위험한 장소, 창틀에 앉아있는 장소가 오늘 교회는 어딜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건 우리 교회로 치면 아마도 이렇게 비유를 굳이 유치하게 들자면 기둥 있는 교회 기둥 뒤편 뭐 이런 거, 뭐 창틀 있는데 창. 우리 교회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다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 그리고 창문 다 막아버렸어요. 2층인데 답답하겠지만 밖에 보면서 내부순환도 막히네, 이게 보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다 막아버린 거예요. 왜? 위험한 장소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다른 생각하다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려고. 이 30분 설교할 때, 또 30분 예배할 때,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이 위태로운 장소를 절대 선택하지 말고 가장 내가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장소. 옛날에 어르신들은 야, 교회 가면 꼭 앞자리에 앉아야 돼,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앞자리가 꼭 은혜 자리, 저는 그렇게 물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 말씀을 제일 편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자리, 내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학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바로 앞에 앉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앞에 가서 예배드려, 앞에 가서 앉아. 그리고 나는 제일 안 들리는 곳에 앉아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극장 가니까 비싼 석은 앞자리예요. 큰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는데 수천만 원짜리 티켓도 있어요. 그것은 다 VIP 석은
맨 앞자리 잘 보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제 뭐 꼭 위치라기보다 제일 잘 보이는 자리, 관람을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제일 1등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제일 편한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래요. 예. 어떤 분은 좀 앞에 있는 분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뒤에 있는 거 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다 특별한 목사야. 부흥강사님들이 와서 앞자리 금자리라 그러고 앞에만 앉으면 은혜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뻥이에요. 우리 얘기지만 앞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조시는 분도 봤어. 저는 앞자리에 앉은 분이 시험 드신 분도 봤어. 그러니까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제일 편한 자리,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매직으로 써놓으세요. 이름은 못 앉게요 여기다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그래서 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위태로운 장소가 아니라 제일 안전한 자리, 복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두고의 자리는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세상일 하다가 떨어졌으면, 그렇게 실족자였으면 누가 그를 살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 은혜로운 자리에 와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당한 실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몸부림치다가 우린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교회 온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성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린 말실수할 수 있어요. 또 행동으로도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나 같은 거는 주님 볼 면목이 없어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 실족되고 상황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옮기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예배하는 자리는 우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망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끈이기 때문에. 그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보다 예배는 꼭 지키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네가 어디서 세계 어느 나라 가서 어떻게 살아도, 아니 내가 직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직업을 갖고 있고 네가 사는 꼬라서니 보니까 정말 폭력적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말하기 부끄럽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 어머니 소원 좀 들어라. 너 그래도 예배당 가야 된다. 그래도 주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방탕하고 떠났던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소원을 듣고 언젠가 그 노래소리 듣고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늘 이렇게 드렸는데 아이들이 아주 꼬맙니다. 이제 7살 뭐 9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아버지는 또 엄한 목사니까, 야 예배 똑바로 드려, 너 젊은 안 돼, 야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뭐 어른처럼 막 하니까 애들이 막 너무 힘든 거야. 어느 날도 예배 드리기 너무너무 싫어서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와서 막 깨우는 거야. 야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려놨어.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애가. 너무 힘드니까 막 울어요. 그게 뭐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우니까 아버지가 너 오늘 벌로 기도해 그랬어요. 벌로. 그랬더니 아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예배 없는 가정, 예배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를 본인이 하면서도 다 우리가 웃는데, 그렇게 울면서 예배 없는 곳에서 살고 싶고 예배 없는 집에서 살고 싶다면서 울면서도 그 아이의 생명과 미래를 그곳이 지켜준다는 것을 반드시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오늘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라도 도무지 예배 올 수 없는 우리의 과거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어제 저녁에 대판 부부싸움하고 내일은 진짜 못 가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저께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집 가서 몇 병 마시고 정말 오늘 정말 민망해서 찬양대는 차마 못 쓰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은 혹시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유두고는 떨어져 죽는 위태로운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아주 소란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잘 왔습니다.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저는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귀하신 분.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쟤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소문난 악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왔대. 아유, 전이 동네에서 싸움꾼인데 아유 우리 교회 등록했어. 아이고, 옆 교회 등록하지.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잘나고 잘나가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외모도 아주 예쁘게 멋지게 잘생긴 사람만 가득가득 차서 야, 이 교회는 정말 럭셔리하네, 괜찮네, 이런 소리 듣는 교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라도, 망가진 사람이라도, 사업에 실패해갖고 부도 맞아가지고 또 정말 안 돼가지고 하, 정말 내가 사는 길은 죽는 장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서 그가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되죠. 회복되는 교회가 돼야 되죠.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9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설교하다가 말고 예배드리다 말고 예배 그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지금 갑자기 누가 여기 딱 쓰러졌어요. 갑자기 뭐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어요. 예배 중이니까 예배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걸 뭐 인공호흡 뭐 이런 거 자신 있으면 제가부터 뛰어내려가 제가 해야죠. 사람 살려야죠. 이 예배 형식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웃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멈추고 우린 나가서 물동이 들고 불을 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살리는 것이 영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 예배.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와서 죽고 교회 와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혼이 죽고 피폐해져.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 살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은 떨어져 실족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앉았어? 아이고,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예배 안 듣고 꾸벅꾸벅 졸다가 네게 떨어져. 그래, 그건 네 잘못이야. 왜 교회에 이렇게 손해를 끼치니? 하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뒤에서 맨날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맨날 그렇게 뭐 신앙생활 안 하고 그렇게 누구 흉만 보다가 내가 그 사업 안 될 줄 알았어. 당신이 회개해야 돼.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실망하고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아주라는 거죠. 안아주라는 거. 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족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실족해서 교회 떠난 성도 책망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를 다른 교회 가더라도, 아니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권면해야죠. 그게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줄 때 그는 이 은혜로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화가 아니라 전화해보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가, 제가 질문해 볼게요. 떨어져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가 그 다음날 저녁 집회 때 창틀에 앉았을까요? 안 앉았을까요? 안 앉았죠. 맨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의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고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사람이 죽는 불미스러운 사건, 한 사람의 청년이 불찰로 인하여,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예배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사고를 만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고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두고가 앉았던 자리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비록 말씀이 지루하고 또 피곤하고 삶이 고달파서 비록 잠이 들고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교인들의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 원망과 책임을 누구인가 돌렸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그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가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쓰든지 버티고 앉았기 때문에, 그 졸음을 이기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고 더 강한 교회, 더 복된 교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우리 삶에 고달프고 힘들어서 졸음이 와서 피곤해서 쓰러지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야, 진짜 신앙생활 하기 싫다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유두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죽어도 살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자리, 교회에서 앉아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오직 주의 은혜로 앉아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리 주님의 날 채우시네. 손 들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이 가정과 이 기업과 이 직장과 교회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위태위태하지만 은혜로 서 있습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갈 곳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첫사랑 잃어버리고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게 아픔 준 사람이 옆에 있고, 정말 예배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는 한이 있더라도, 위태로운 그곳에서 실족의 위태로운 자리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떨어져도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너를 놓지 않을 겁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난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난 너를 사랑해.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고 울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평생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맡겨진 그 모든 자리를 은혜로 알고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들 딸의 효하는 자리, 형제로서의 자리,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내 능력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직급이 낮고 비정규직이고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연명한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과 사업장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인정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자리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끊임없이 자리에 충성하게 하시고 또 신앙의 자리, 교회 내의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주님 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청지기적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후회 없이 주님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위로하시고, 혹시라도 실족하여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두부가 있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령님 엘리야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꼭 끌어안아주시고 그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삶의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오는데 때로는 참 우리가 잘못된 자리를 선택하여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두고는 비록 실수하고 졸았고 떨어졌지만, 부주의했지만 그가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고 간증자가 됐고 교회를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어찌 되었든지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한 우리 원천교회 내에서도,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또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양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안고 기도할 자 누구입니까? 부모된 우리요, 형제자매된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들, 학생들을 끌어안고, 방황하는 양머리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성전으로, 다시 예배자리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손 붙들고 찬송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어둠 세상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유교통 내재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의 은혜로 항상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심하시는 무심령들 위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잠시 실족하여 상처 입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